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오랜만에 악플읽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아니야, 일단 들어보세요. 일단 바로 시작할게요. 일단 첫 번째로 지지님이 저번에 핑크머리랑 금발대가 진짜 리즈인데 오히려 이젠 성형해서 얼굴이 점점 퇴화되는 것 같은 기분? 이건 근데 뭐 악플은 아니네 이거는. 그런데 그 DM만이 조금 그렇다. 두 번째로 턱이 무슨 호미도 아니고 왜 저러는겨? 근데 이것도 뭐 맞는 말이라서 뭐 말할 게 없네? 몇 번 보니까 알겠어. 그냥 나쁘게 말하자면 저도팔한테 구독자는 그냥 돈벌이 수단일 뿐. 진심어린 걱정을 해줘도 어차피 안 들. 그리고 유튜버들 돈 쉽게 번다는 얘기가 이런 유튜버들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냐? 편집도 별로고 영상도 집에 앉아서 이 30분 찍고 치웠을 것 같아. 말을 참 진심어린 걱정을 해줘도 어차피 안 듣는다 이러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저를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. 선을 넘는 걱정해주신 분들이 좀 많았어요. 말은 걱정이라고 하는데 생명수적 외부과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애초에 진짜로 걱정을 했으면은 그런 분들은 딱 보여요. 앞으로 겪을 것도 솔직히 제가 감당하고 겪는 거예요. 후회하는 것도 제 몫이고 걱정해주시는 건 고마운데 솔직히 선은 넘지 마시다. 그리고 유튜버들이 돈을 쉽게 번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론 다른 일에 비해서는 쉽게 번다고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. 살짝 선 넘는 말 하나 하자면 요즘 타겟이 다 유튜버가 된 것 같아요. 뭐만 하면 유튜버는 돈 쉽게 번다. 모든 타겟이 그냥 유튜버로 간 것 같아요. 꼬우면은 노력을 해서 어쨌든 간에 자기들도 하면 되는 거잖아요. 왜 그렇게 배알 굴려가지고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그냥 키보드로 그렇게 욕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. 영상도 그냥 집에 앉아서 2, 30분 찍고 한번 올려보세요.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다. 세 번째로 얼굴이 왜 점점 못생겨지냐. 역시 어느 정도 가지고 태어나야 한다. 이게 상상한 거야? 난 이게 이쁜지 모르겠는데 왜 도대체 이런 걸 아가리로 꺼내는 건지도 모르겠고 막상 지 얼굴 평가하면 할 애들이 왜 도대체 얼굴 평가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. 그냥 끝까지 가라야 끝이 어떻게 되나. 이제 눈이 작아 보여서 눈을 더 크게 키워오겠지. 눈 키우면 코도 해야지. 키키 어휴.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이렇게 혼자 화나셨어요? 댓글들 조두팔한테 좋은 조언일 거라고 생각하고 혼나 막말해 되는데 본인들이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. 조커 같다니 나천재 같다니 이딴 소리를 정작 앞을 아니? 아 이거는 제가 왜 캡처했냐면 솔직히 조금 공감이 가서 그래요. 걱정을 비롯한 위선적인 척하는 악플러들이 좀 많더라고요. 약간 걔네들 사상이 이러면 내가 악플러라고 취급을 안 받겠지 이런 사상인 건지 모르겠는데 앞에 말은 언니 이거 진짜 걱정하는 건데 이러고 뒤에는 뭐 얼굴이 못생겼다느니 평가질은 존나예요. 그냥 걱정이라 치고 어? 아니 그저 화장하는 영상에 모든 댓글이 그저 동정과 걱정인 게 말이 되는 거예요? 모든 댓글이 다 성향과 동정으로만 달리는 게 진짜 조두팔을 위한 일인가?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제가 자존감이 되게 높다고 생각했어요. 뭐 끌릴 게 뭐예요? 저는 지금도 되게 만족하고 살고 있고 저를 되게 아껴요. 그냥 성향 제가 좀 많이 하긴 했잖아요. 그것 때문에 뭐 정신과 가봐라 좀 우울해 보인다 그런 댓글들이 좀 많았어요. 뭐 영상에서 보여주는 게 일부분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댓글이 달릴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.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영상에 보여주는 거는 완전 일부분이에요. 영상 뒤에 제 모습들도 엄청 많아요.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. 성형하는 게 걱정된다. 남 얼굴 보고 이상하다고 깔 수 있는 이유가 되진 않음. 선 넘는 댓글 봤네. 맞아 이 영상이 조금 선 넘는 댓글들이 진짜 많았어요 최근에. 걱정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얼굴 평가하고 걱정이 된다고 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도 될까요? 개씹망 외국인 성기같이 됐음. 징그러워요. 아 뭐 근데 뭐 징그럽다고 생각하면 징그럽다고 뭐 느낄 수 있죠. 근데 그거를 이제 말로 표현하고 누군가한테 말하면 이게 잘못인 거죠. 미친 새끼야. 야 나 중국 포토샵 존나 한 성기같아.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악플 보여드렸던 게 몇 개는 악플이 아니에요. 몇 개는 제가 읽고 싶어서 읽었던 거고 이거에 한 10배는 심한 댓글들이 엄청 많았는데 제가 귀찮아가지고 캡처를 이거밖에 못했어요. 어쨌든 이 영상을 통해서 제 마음이 조금 전해졌으면 좋겠어요. 제가 완전 유튜브 초창기 때 악플 읽기 한 거 보면 진짜 외모과는 욕이 많은데 이제는 성형하지 말라 걱정을 비롯해서 욕하는 댓글 들이 이젠 많네요. 도대체 어떤 비에 맞춰야 되고 어떤 그거에 맞춰야 되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. 그냥 이젠 비 안 맞추고 제 족대로 살렵니다. 진짜 이런 미친 새끼들이 끝도 없이 많은데 왜 하나하나 비 맞춰서 뭐합니까? 제 머리만 아프지.